자, 이게 뭔가요? 홍콩의 한 해변입니다. 한 남성이 수영복 차림 여성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있죠. 여성은 불쾌한 듯이 남성의 손을 뿌리치는데 하지만 이 남성 웃으면서 다시 또 어깨에 손을 턱 올려놓고는 기념사진까지 찍습니다. 아니 저걸 싫다고 하고 또 왜 찍고 있어 저걸? 이런 상황에서도요. 주변 남성들은 카메라를 내려놓질 않았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중년의 남성이 다가옵니다. 여성은 더 적극적으로 손사래를 쳐보는데 이 남성 역시도 막무가내였습니다. 여성의 등에서 손을 떼질 않았습니다. 아니, 뭐 하는 놈들이에요 저거?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. 이 남성들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이었습니다. 해변에서 일광욕 즐기던 외국인 여성이랑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저런 무례한 짓을 한 겁니다. 이 영상은 SNS에서 급속도로 퍼졌고요. 중국인들 역시도 나라 망신이다. 명백한 성추행인데 안 잡아가고 뭐하냐. 이렇게 분노의 목소리를 내뱉었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.